최근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이사를 출신이라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후보자께서도 4월 14일 날 후보자로 발표가 되셨는데 발표 당일까지도 농협경제주주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계셨죠. 예, 맞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또 이창량 산자부 장관 후보자 등 11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 무려 7분이나 사회이사 출신입니다. 역대 정부 초기 내각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3분이, 박근혜 정부 때는 5분이, 문재인 정부 때는 2분이 초대 내각의 사회이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로만 보더라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사회이사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사회이사 내각이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회이사 출신이라도 재임한 기관 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시각하고 시간차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초기 내각 경우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제외하고는 사회이사 재임하고 국무위원 임명 사이에 길게는 9년, 작게는 5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때두 분의 국무위원이 있었는데 각각 7년 6개월, 3년 4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번에 지명된 7분의 후보자 중에 후보자는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임 기간이 바로 지난달까지입니다. 발표 직전에야 이사직을 관뒀거나 후보자처럼 발표 당일에야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퇴직 후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받지만은 반대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때는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의 법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간에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해충돌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지, 이게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표방해온 공직과 상식인지 의문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제주의 사회이사로 돈 7,486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사회 한 번당 평균 416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자료 화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농협경제지주에서 저를 사회이사로 이렇게 자리에 좀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은 그 정책적인 고려가 상당히 농업 부문에 많이 있는데 아니, 농협경제지주의 역할이 후보자님, 네네.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무기질 비료 인상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가 20%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금 분담한다고 돼 있는데, 네, 정부 지자체. 예, 정부 지자체 농협이 분담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분담 비율이 안 정해져 있어요. 지금 추정한 지원금만도 4,800억입니다. 그래서 농협 출신의 사회이사 출신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셔서 농협에 조금만 도움을 주게 되면은 엄청난 몇천억은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 관계가 생기고 또 농협이 대행하고 있는 수많은 정부 위탁 사업마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장관으로 지명되시면은 농협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 공정성 논란 분명히 생길 건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우선 고려 사항은 우리 농업계, 농업인들께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고요. 제가 경제지주에서 역할을, 사회이사로서 역할을 했던 게 오히려 농업 정책을 공정하게 수립하고, 왜냐하면 농협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국민을 전체를 생각해서 대표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그렇게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참고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정책으로 활동하셨습니까? 저는 캠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요. 예. 다만 그 외곽에 그 위원회 조직 몇 군데에서 공약 개발하고 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활동을 하면서 선거 기획에 관여하신 게 맞잖아요. 그건 부인하시는 건 아니죠? 네, 외곽 단체 쪽에서 공약 개발하는데 많이 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의 상근 임직원은 공직선거법 위법죄에 따라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공공적 성격이 크고 네. 또 조직규모가 너무나 방대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법에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뒀어요. 후보자께서는 사회이사 신분으로 상근 임직원은 아니지만은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사실상 해오신 건데 하시면서 뭐 이렇게 고액의 보수까지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상당히 불법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튼 저는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 경험을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의원님 말씀은 여러모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법 7조에 따르면 농협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